요 지어봅시다. 자,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지어주고 워터 엘리멘탈, 브로리, 풋맨, 금색비상, 태기. 브로리 별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신발업. 애들 기본업 좀 할게요. 파랑색, 초록색, 분홍. 이렇게 움직였고 초록색이 저를 치네요. 확인. 싸워요. 어? 팔라딘 2000 나왔다. 팔라딘 2000? 나왔으면 이기겠는데? 체력업 효율이 좋습니다. 팔라딘 2차 나왔으면은. 근접 많죠, 저. 체력 리젠 엄청나게 좋거든요. 1%씩 회복하는 게 커가지고. 밀어붙이죠? 아예. 쭉쭉 밀어붙이고요. 정리해서 여기. 메모리 정리 좀 해주고. 여기도 견습천사 나오긴 했네요. 이미 물량에 밀렸어 저거. 이제 더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고요. 나머지는 분홍. 분홍 가요. 분홍 가지고 립부터 먹자. 립부터 먹을게요. 립부터 먹고. 어? 임페리얼 가드 나왔네. 이런 밀리겠다. 하늘색이. 브로리 그냥 빼주고. 이게 뭐였지? 변습기사 업그레이드 해주고 병력 더 보내볼게요. 더 보내 일단. 더 보내주고요. 아래쪽에 같은 브롤이야? 여기 가자. 분홍부터 공격하자 이거. 하늘령 힘들지 도와줄게 이렇게 말게. 이렇게 말하고 빨리 내려가. 그래서 방어력 버프까지 생겼네. 자, 방역 보내고 오른쪽 살짝 더 보내. 계속 돈 먹고 저거는 공격 가고요. 지금 패왕이야 나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분홍 먹어버리고 체력업하고 방업 한번 하고요. 지금 체력 방업 신발업 해주고. 좋아 좋아. 업그레이드 쭉쭉 땡겨요. 두 곳에서 돈을 먹고 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 나 부자야 지금. 계속 보내주고. 동료 만들기라고요? 하늘령 분홍 먹을 거면 인구 모아서 한 번에 와. 비켜줄게. 오케이? 이렇게 말할게요. 야, 완벽한 동료를 만들어야 돼. 어설픈 동료가 아니고 완벽한 동료를 만들어요. 씹새끼 내래. 빨리 와. 자, 자, 여기 정리됐고. 자, 왼쪽으로 가세요. 파랑 보라형 힘들지? 보라형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보라 형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도와줄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 병력 더 보내요, 여기는. 언제까지 칠 거냐고? 미카엘 쓸 때까지 칠 거지, 뭐. 언제까지 쳐? 병력 보내고 지금 빨리 동료를 만드세요. 이번 판 동료를 만들기로 간다. 이게 동료 만들기가 될 것인지, 적 만들기가 될 것인지 모르겠네요. 병력 더 보내고. 기사. 타우레 얘는 지금 쓰기 어? 코아트 아, 다 좋은데 이 업그레이드 해보죠. 얘랑 나 파랑 밀었어. 밀기는 두 개 업그레이드 해주고 가봐. 왼쪽으로도 보내고 보라요. 여기 먹을 거면 인구 한 150 모아서 와. 알았지? 150 모아서 와. 이렇게 말해주고. 됐고, 얘는 CG 엔진? CG 엔진 필요 없어. CG 엔진 버려. 업그레이드. 인페르나 괜찮다. 인페르나 괜찮아요. 야, 친구 치기. 과연 친구 만들기 작전은 성공할 것인가, 이게. 일단 오른쪽 다시 신경 쓸게요. 물량이 확 줄어들었다, 나. 물량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너. 업그레이드. 얘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인페르날. 능력 가고. 밀렸는데? 좀비? 어, 좀비 좋다. 사티로스. 좀비. 좀비 부활해도 좋거든요. 페로사이트. 병력 빼주고 여기 보라형 들어와. 이렇게 말하고 전 빠질게요. 됐고 여기 공격합시다. 건물 수리하고 있거든요. 이 자식 건물 수리를 해 지금. 건방지게. 그건 안되지 이 친구야. 건물 수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밀었었는데. 영역 보내주고 계속. 인페르날을. 근데 인페르날이 좋긴 한데. 뭐라 그럴까요? 인페르날이 좋긴 한데. 너무 좀. 비싸요. 이씨. 너무 늦게 나와. 그쵸? 3차 가봐요. 너무 늦게 나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온다. 일단은 밴디트 나이트 3차 뭐 나올까요? 브롤이 아이 더 늦게 나오는 거 나왔네. 브롤이 왜 나와 이거 3차. 자 됐고 하늘님이 밀리나요? 올려서 들어가고. 아 핑크 개쎄구나. 그냥 계속 보낼게요. 쭉쭉 보냅니다. 쭉쭉 보내주고 이거 지금 원거리가 없거든요. 원거리가 지금 없어요. 원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7,000원 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얘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일단 완전히 점거는 했고 여긴 여기도 보라형이 점거했죠? 하늘색형 구해야겠대. 어! 연발에 자가네샤나 좋아 좋아. 자가네샤나 스킬 뭐죠? 이쪽 이제 두터운 망토가 저의 공격 방어합니다. 아 확인. 빨리 나오는 유닛이 없긴 하다 지금. 더 가요 초록색. 더 보내주고. 브롤이 3차거든요 이 친구.
하늘 나갔네. 하늘색 열심히 키워줬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와 뭐야 수호천사 보라 왜 저거 병력을 뺀거지? 안 잡아? 계속 돈을 먹었어야 될텐데 병력 보내고 얘 정리 좀 해봐. 메모리 정리 좀 하고요. 온다 올 것 같았어. 피전트 넣어주고 여기도 피전트 넣을게요. 나 가드 올려요. 이거 양쪽에서 다 굴맞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아니 이거 뭐 친구 만들기 내가 보기엔 실패한 것 같은데. 보라 안 움직여. 아니 이 자식아 그래 보라 빨리 움직여. 이 자식아 지금 내가 다 먹여 살렸더니 놀고 있어? 여기 정리 좀 하고 오른쪽으로 하세요. 저 다시 잡아야 돼. 브로리 일단 업그레이드 합니다. 브로리 4차로 하늘색 초록색 다시 공격해요. 초록색 다시 공격해. 이 자식 이거 공격 다시 가고 쭉쭉 보내고요. 4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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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어드 스트라이프 4차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보내고 근접이죠. 아 좀 원거리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보내죠. 갈색 좀 그만 좀 때리지 이러네.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분홍이 온다. 올게 오는구나. 업보가 오는구나. 업보가 옵니다. 제가 저지르는 업보가 옵니다. 병력 계속 보내고요. 야 이 드래곤 에이션트 드래곤 세잖아. 아니 하늘색 진짜 도움도 안 된다. 지금 왜 나간 거야? 그렇게까지 먹여줬는데. 일단 업보가 왔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건물 점령당해서 2차 나 가드부터 올리죠. 가드 올려주고 얘도 가드 올릴게요. 타락한 기사 이거 뭐지? 타락한 기사 맞아 정확하게. 건물 좀 보자. 피종 6개 4번 임페리얼 가드 얘를 잡아도 문제인 게 초록게 올 거거든요? 아이고, 망한 것 같은데? 분홍 추가 병력 보냅니다, 확인. 얘만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자, 해야나. 일단은 여기 다 막아주고. 막고 생각하자, 막고. 여기서 대천사 미카엘 타락한 기사. 타락한 기사가 누구지? 아 너야? 버려 타락한 기사 버릴게요. 4차 올리고 물량이 엄청나게 많네.
4차 뭐 나올까요? 제발. 떴다. 레이스 벤치. 레이스 벤치 되게 좋아요. 원딜도 필요했는데 얘 물량 진짜 잘 나오거든요. 아, 좋아. 가능성 있다. 아, 근데 지금은 녹아요. 초록색도 오고 있죠? 여기. 갈색은 아주 십대끼하래. 쌍인정 이러네. 쌍인정 세명 보세요. 네, 널 죽여라. 날 죽여라, 이 자식들아. 초록 들어가. 그대로 당하고 있죠, 제가 했던 거. 오케이, 확인. 미카엘 아직에 조금씩 보내래. 오케이, 좋아요. 아주 귀엽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건물 피달았잖아요? 수리 좀 해줘요. 귀여운 자식들이네. 자, 업보가 지금 많이 쌓였습니다. 건물 수리 좀 합시다. 건물 수리 좀 짝짝 해주고요. 넣어줄 생각 해야겠죠? 살짝? 넣어주고. 네, 보내봐. 그리고 미습 하나 지어요. 카오스 랜덤.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짓고, 레이더. 레이더 하나 나왔고. 업그레이드 할게요. 애들 보내고. 애들 업그레이드 하고요. 이거는 건물점 사하고 있나요, 지금? 건점인 것 같은데? 써주고 디바인. 입군으로 수리 좀 할게요. 건점하고 있으니까 입군 수리하면은 좋아요. 너 카드 넣어주고. 인페르나 적어 넣어. 자. 들어와라, 이 자식들아. 방업. 공속업 해주고. 들어와, 들어와. 내가 너희를 먹고 강해지 마. 다 들어와, 이 자식들아, 다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더 들어와라, 더. 한번 숨 쉬고 있고. 좋아요, 한번 숨 쉬었어요. 자, 여기다가 주둔 취소해서 일꾼 수리 먼저 합니다. 좀 보내고. 레이스, 좋아. 역시 레이스다. 니가 이렇게 강할 줄 알았다, 나는. 더 보내고요. 네. 자, 여기다가 배틀 스테이션을 일단 넣어줄 생각 해야겠죠? 다시. 넣어주고요. 다시 막아, 아래쪽. 사방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좀비는 지금 좀 가치가 높고, 레이스도 가치가 높고. 그나마 가치가 없는 게 얘야? 인페르나 저거는? 물량도 되게 늦고, 스플래시 데미지보다 카오스 데미지인 건 좋은데, 체력도 많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럼, 가장 떨어진 거 클라우드 스프라이프? 바이크? 바이크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인페르나 저거너지야. 3차 올려요. 나이트 방업 있으니까 괜찮고. 3차 보자. 메모리 정리 좀 한번 하죠. 1, 2단 3차? 좋고, 좋고. 예, 4차 봅니다. 4차 올려요. 들어와, 이 자식들아.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철검, 공속업 해주고. 렉 너무 심하다, 근데. 누가 이렇게 렉 유발하냐? 튕기겠는데, 잘못하면? 메모리 정리해줄게요. 샤나 3차라서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야 이거 화면 멈췄죠? 메모리 정리 좀 대라 제발 제발 화면 좀 보자. 오케이 됐고 이야 임페르나 오차가 나왔어. 임페르나 쿠르죠? 여기 보내고 1,2단 살짝 빼주고 어떻게 막고는 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구나. 내가 나이트 좀비 가자 가자 임페라나 적어넣어 쌓이면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완벽하고 아 렉 이거 너무 심한데? 화면 멈추는 거 장난 아니다 진짜. 메모리 정리해주고 위로 올리고 와우 자 막아냈습니다. 좋아요. 얘 카오스 데미지 아니냐? 좋지 카오스 데미지 좋아. 여기서 기본 업 좀 해주고 체력 업 철검업 공속업 빠지고요. 이제 다시 초록이 오겠죠. 자 분홍도 같이 옵니다. 한 명 튕겼네요. 누가 튕겼냐? 나간 거네. 튕긴 게 아니고 연초님이 뭐 죽였나 봐요. 찐초 연초가 아니고 메모리 정리 계속 해주면서 이거 튕길 가능성 되게 높거든요. 언제든지 튕길 수 있어. 지금 그것만 조심하고 갑시다. 1,2단 석사 컨트롤 살짝 해주고요. 일로 와입니다. 1,2단 석상 살려주자. 이렇게 이제 아래로 보내고 좋아 좋아 공속 철거업 해주고 방업 해주고 공속 철거업 또 해줄 생각하고 파랑도 오네. 파랑이요 나아가 너는 잘못한 것 같다. 파랑도 제 오빠죠. 네 오빠입니다. 어제 있었어요. 아 렉 너무 심해. 큰일 났다. 어쩌냐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막겠는데 파랑까지 오면은 너무 세잖아. 보라야 보라요 살려줘. 파랑까지 오면 답이 없어요. 왜 놀고 있어. 여기다가 나 영웅 하나 나왔지. 영웅 뽑아봐야겠지. 여기 본진 설정하고 영웅 뽑아볼게요. 뭐 나왔냐 너. 아 또 놀 나왔어. 이연놀? 실합니까? 이연속놀? 뭔데 이연속놀. 이연놀 레바잖아. 이연놀 진짜 이거 아니잖아. 이연속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배럭 하나 더 지어요. 지어봐. 알았으니까 지어봐. 지어주고 자 거북이 얘 올립니다. 돈은 충분해. 초록 정리해. 초록은 1부만 보내도 정리돼요. 이거 뭐야 이렇게 약해 이 친구. 1부만 보내고 자 초록 정리하면 다음에 저 자식이죠. 분홍 분홍도 알 거예요. 아 야 이거 이 자식이 초록 정리하면 다음에 나다. 자 그러니까 렉만 어느 정도 없으면 괜찮을 텐데 안 돼 파랑도 또 온다. 메모리 정리해주고 튕겨라. 이렇게 되면 차라리 누군가 한 명 튕겨라 좀 제발 좀
업그레이드 해주죠. 4차 업그레이드 해주고 견고한 편입니다. 지금 타이거 헌트리스? 헌트리스 4차 뭐지? 파랑까지 왔는데도 그냥 막내네? 근데? 이거 4차 올리고 아니 업그레이드 좀 하잖아. 그치?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검업 공속업 해주고 헌트리스 너구나? 하긴 헌트리스도 괜찮긴 하지. 나 배럭들 부대 지정 해주고요. 4번 아 우승각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캐릭터가 더 좋은 캐릭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보다 주변에 우승각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일단은 버티곤이 있다. 버티곤이 있다. 아직 죽긴 않았다. 이 정도? 병력 보내보고 이쪽으로. 야. 야 왼쪽 파랑을 차라리 녹여라. 그러면 분홍 오네. 확인. 분홍 다시 공격하고 얘네 버프 때문에 못 돌리겠다. 나 좀비? 좀비도 리젠이 빨라가지고 방어하는데 되게 좋긴 하거든요? 부활이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업그레이드로 한번 해주자. 봅시다. 4차 이게 몇 초지? 5.5초? 확인. 우리엘 나왔다. 우리엘 4차? 확인. 나가 로얄가드. 나가 로얄가드 4차 몸 괜찮다. 나가 로얄가드 괜찮고 3컬러 일단 맞고 있어요. 자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한 번씩 가봐 가봐. 5차 가보자. 타이거 헌트리스도 괜찮은데 나가? 나가도 괜찮은 팬데 솔직히 헌트리스 한번 노려보죠. 헌트리스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 자 뭐가 나올까요? 제발 블록 스페셜 보스 미쳤다. 블록 스페셜 보스 나왔어. 야야야 멀록 스페셜 포스 나왔어요. 자 멀록 이번에 제가 해보지 못했지만 멀록 히든이거든요. 스킬 되게 많아. 뭔지 모르겠지만 스킬 되게 많아요. 스킬이 많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냥 되게 좋다라는 거죠. 일단은 파랑 정리해요. 보라요 고마워 살았다 덕분에 이렇게 말할게요. 네, 보라님은 약간 과묵해 너무. 사실 어느정도 좀더 마일을 더해줘도 좋은데. 생츄어리 아 렉바 메모리 정리. 자 메모리 정리했고 기다립시다. 죽을 준비해라 너네 진짜 알았냐? 분홍하고 초록 진짜 죽을 준비해라 놈에. 메모리 정리해주고요. 거북이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그냥 분홍 막죠. 얘가 얘도 생츄얼인가? 팔라딘도?
까라디 마마, 블러드의 부전사, 생츄얼이네. 그럼 이제 우리 애 나왔으니까 얘 업그레이드 해주자. 이제. 업그레이드 해도 되겠네. 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하나 더 합니다. 거북이 같은 거 나왔네. 메모리 정리 좀 해주고. 좋아 좋아. 4차 판다렌 4차 5차까지 그냥 갈게요. 판다렌 구닥 구닥 좋은 거 같지 않아? 렉 걸리는 거 봐. 와, 이번 판 렉 장난 아니다. 아직도 많이 살아남아서 그래.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드래곤 5차? 미쳤다. 드래곤 5차인데? 드래곤 5차 은근히 좋거든요? 엄청 사기다 뭐 이런 급은 아니긴 한데 파랑님 나왔고. 야 설마 우라요? 마친다고? 보라까지? 보라까지 절친다고요? 이건 아니지. 이 배웅망덕한. 아니 봐요. 그러지마 그러지마. 보라요까지 날치면 내가 그동안 쌓은게 뭔데. 렉이라고? 자, 애기라니 다행이네. 감사. 오케이, 애기라니 다행이다. 보내고, 자 얘들 5차 한번 가볼게요. 나가 5차도 나가 4차도 괜찮지만 5차 한번 봅시다. 쭉쭉 보내고 가자. 이거 정리부터 하자. 이 자식아, 드래곤 5차 좋아요. 드래곤 너 힘내라. 보내주고. 어, 좋은 거 나왔는데? 얘도 괜찮아요. 물량 많이 나온 캐릭이죠. 야, 그냥 징그럽게 오는구만 그냥.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친구들. 어, 여인.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명령 보내고. 친구들 너무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마. 어차피 죽을건데 이 자식들이야. 어? 이 자식들아. 두명 일단 다구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돈 되게 많이 벌었죠. 그만큼 두명이 다구를 받은 만큼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건물 하나 더 봐요. 아 지금 솔직히 물량 많은 편이긴 한데 건물 하나 더 볼까 아니면 업그레이드 땡겨줄까요? 솔직히 공속 업그레이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레전더리 업그레이드 있거든요. 어? 건물을 포함 모든 여행 때 업그레이드 포함한 총 체력이 15% 증가합니다. 체력 증가 특수 업그레이드 미쳤는데? 메모리 정리해주고. 안디카레 안티냐. 체력 업그레이드? 체력 효율 좋군요. 좋거든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 굴, 벤시. 얘도 팔기 애매한데. 둘 다 좋은데. 보라, 주황. 얘부터 정리해봐. 정리가 안 되다 이게. 돈 되게 많네. 업그레이더예요.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패도 되게 좋아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쵸? 명령 보내고.
조용. 아니 분홍 니가 있었다. 분홍 밀려왔네. 그냥 초록 밀어버릴게요. 초록부터 밀어버리자. 바이크 있잖아. 바이크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바이크. 좋은 건가? 얼마나 좋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감이 안 와서. 어디 갔어? 여기까지? 바이크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 오른쪽 정리합시다. 이 자식 이거 미카이 썼나봐. 가브리엘 나왔네. 확인. 여기 더 보내고 얘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 보내주고요. 어? 드랍팅 본보다 누구냐 이거. 와 누구거야? 보라님거야 누구거야? 드럭스 몬버 뭔데? 드럭스 몬버, 야, 드럭스 몬버, 야, 나왔다. 저거, 드럭스 몬버, 누구 거야? 누구 거임? 누구 거죠? 드럭스 몬버? 드럭스 몬버까지 있어, 이 판에? 되게 흥미진진하네. 하고, 일단 얘부터 정리합시다. 이 친구부터 정리할게요. 아, 방어력 버프 지금 중요한가요? 나? 이미 방어 충분히 높지 않냐? 얘도 이제 업그레이드 합시다. 일단은 초록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 보라색이 이겼거든요? 보라색이 지진 않을 거야. 더 보내주고. 뭐 나왔지? 4차? 4차 뱀파이어? 뱀파이어 스킬 있나요? 혹시? 오, 범위 뭐라 그럴까? 보내봐야 돼. 일단 여기 끝났고. 일단 얘 끝내야 돼. 금방 끝날 것 같죠? 드럭스 본버 여기 가고 주황 공격하고요. 하나 끝났고 뱀파이어 좀 나와봐라. 필요하다. 드래곤 5차 암두시아스 인페르날 크루저 엄청나게 오네. 진초 저한테 오나보죠? 반디카레 확인. 쭉쭉 가볼게요. 애들 보내고. 뱀파이어 뭐냐? 표로라 있어서? 뱀파이어 로인. 어. 그러네. 버리기 아까운데? 뱀파이어로 있으면? 야, 아만해, 너무 세다, 이거. 아, 이거 저거구나. 군단 아키몬드. 아키몬드한테 그냥 찍깁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냥 찍기네. 아, 아만해한테도 그냥 죽네. 아야메, 아야메. 와 미친듯이 세다. 너무 세다. 이거 뽑아. 경력 빼는 거 보소.
왜 디바인 쓸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디바인 안 쓸 건데? 뱀파이어 리 필요 없어. 뱀파이어 리 오라 필요 없고 가드 넣어주고 보라색 왔고 13만 굴 레이지 이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벤시는 그냥 좋아 솔직히. 오늘 이거 반디칼의 오차가 되게 거슬리네요. 그쵸? 아! 세티 오차? 너 뭐 나왔냐 4차? 얘 오차 올리고 보자 보자. 카오스 위스 황 더 가야겠다. 위습 하나 뽑고 위습이 삭제되네 그냥. 아 반디카레라서 위습이 삭제되네요. 대전사 미카이 쓸게요 그냥. 미카이 써야 되고 자 주둔 취소하고 주둔 취소하고 뽑아봐 위습 뽑고 하우스 하나 짓고 뭐가 나올까? 2차 도사했자? 올리고 드래고 플라워드 스트라이프? 저거 이제 애매해졌네. 5차 올리고 5차 갈게요. 애매해졌어. 데리고 지금 블러드 웨어 있잖아. 5차 보고 제발 노을 5차? 원거리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지금 저거 원거리가 미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거를 체력으로 버틴다? 그게 가능할까? 그래고 퓨전트 넣어주고 반디카레랑 아마메랑 해가지고 저게 되게 세요. 원딜러들이 되게 센 거야 저건 지금. 이제 보내주고 어택당으로 넣고 드롭킹 범보다 형이 다 날렸네 또 한 번. 근데 나 헌트리스 나왔다. 나이샤 나이샤 나왔으면 괜찮아요. 헌트리스 너가 캐리해라. 그렇지 나이샤 니가 몸 저기 하는거야. 밀어 진초 이 자식아 죽어버려라 징그러운 자식. 어 보라가 나갔다고? 나가면 안되는데 하우스 랜덤 하나 더 올리고. 와 너무 세다 진짜. 반디카레 반디카레 저거 너무 세다. 업그레이드 해주고 눈치 싸움인데? 암드시아스 드롭킹 범버 때문에 나갔나봐. 아 그러기까지 해놨네. 3차 올리고 밴디트 빼주고 얘도 빼고 힘들다 이거. 전 인구 일단 꽉 찼어요. 메카닉 32초 제거 50
메카닉 나와라. 안 나오냐 메카닉? 메카닉 인구가 많아가지고 메카닉 3차 헬기 하나 나왔다. 근데 얘도 4차 5차 올려야 돼. 공격 시 2% 확률 대공 미사일을 최대 3회 발사하면 기어프로파 난사의 생물에게 2.5배 데미지를 줍니다. 매우 빠르. 서로 눈치 보아서 못 믿죠. 저한테 오나요? 움직임이 나한테 오는데? 둘 다 날 다굴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메모리 정리해주고. 까지 풀었고 일단 제가 물량이 많은 친구들 위주라서 기방에 좀 유리하긴 하거든요. 다른 애들은 어쩔지 모르겠네요. 글로드. 아씨 화면 깨지는거 봐. 이거 어쩔게요. 근데 다굴은 답이 없을 것 같아. 그쵸? 메모리 정리해주고. 저 아마메가 진짜 셉니다. 그쵸? 오른쪽 이 자식 와 건물 날라가는 거 봐. 건물 벌써 하나 날라갔어요. 안디카레랑 저 원딜이 너무 세요. 디바인 떠주고 임페랄 피딩기 무적 써. 무적 쓰고 올리고. 와 이거 너무 세다. 얘네들 원딜이 아마메가 너무 세네요. 진짜 진마이티엘 5.8초마다 이거 뽑아봐. 이거 이렇게 뽑아보고 뽑아봐. 그냥 에럭 하나 이미 날라간. 니가 더 쌤. 이거 원딜이 진짜 세요. 원딜이 그쵸? 주황이 날 치러 오네. 계속 하나 날았어요. 6배 아니잖아. 초록색 6배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 날랐죠. 정리 좀 해라. 이 자식들 이거 치질 안 와가지고 그냥. 다시 오겠네요. 확인. 공격하고. 오늘 그냥 질 것 같아요. 너무 다굴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질 것 같네요. 2차, 5차. 헌트리스 좀비 우리엘을 바꾸긴 그렇고 벤시도 되게 좋거든요. 사실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다 좋은 거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나 나름 괜찮은 거라. 와 주황 세다 이거. 초록이랑 주황이랑 약간 공멸하고 있고. 진짜 세요. 진짜 세. 초록 진짜 세. 찐초. 그쵸. 이 반디카레가 너무 셉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반디카레가 너무 세요. 자꾸 은신해가지고 타겟팅이 안 되거든요. 제대로.
강아지. 나 좀. 이겨줘. 야, 나 좀 살려줘라. 야, 이 자식들아. 주황밖에 나 살린 사람 없는데. 암암이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업그레이드 한다 치고. 또 오죠. 이거 오면은 아마 배럭이 나가지 않을까 또. 이 반디카레를 잡아야 되거든요, 확실히. 제거 50. 여기 가봐. 여기 와요. 여기도 마이티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집 마이티에. 버티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온다 또. 물량이 많은 캐릭이라 그냥 어찌어찌 그냥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치? 애들 보내주고요. 이거 뽑아봐. 여기도 이거 뽑고 수리 계속해요. 체력업 해주고 애들 계속 보내요. 모르겠다 또. 드래곤 보내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치죠. 집마이트에 나왔고 헌트리스 이쪽 다시 막아야 되고. 이거 너무 끝없이 오는데? 영역 보내주고 이거 점프하나? 키가 좀 많이 나네. 육군 살짝 뽑고요. 왼쪽 정리하자. 보내고 아키몬 두고 메모리 정리해주고 튕기지만 마라. 이거 끝까지 가보자. 아니 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오기만 하네. 저렇게 이거 그냥 우리 하나 정리하고 끝내면 안 돼? 아니 그냥 이거 하나 정리하고 끝내면 안 돼? 굳이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된다고? 받아내야 된다고 내가? 배럭 하나 더 나오긴 했다. 그쵸? 배럭 하나 더 나왔죠. 업그레이드 미스 뽑아요. 미스 뽑고 배럭 하나 더 지어봐요. 몰라 뭐가 나올지 몰라. 타나토스 같은 거 나오면은 게임 끝낼 수도 있어 내가. 업그레이드 그냥 끝이 없이 오네요. 끝이 없이 징하게 오네. 징하게 와. 징하네. 징하게 오네. 투컬러 다블 네르비안 카오스 랜덤 올리고 아마 300 비가시 오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보내주고요. 히드라 나 5차 올리고 싸웁니다. 마이티아이도 보내요. 가자 5차 뭐 나왔니? 금화? 금화 필요 없어요. 로이 돌려. 제발 금화 같은 거 말고 온다. 저한테 오겠다는 거죠 저거? 미리 보내요. 오겠다는 거 어쩔 수 없잖아. 오겠다는데
보자 원하니 너 좀비? 도살자? 괜찮은데? 도살자도 괜찮습니다. 보내주고 가고 저거 너무 많다. 공격 가고 이쪽도 다시 자 이쪽도 가고요. 애매하다 애매해. 뭐 나왔는데 되게 이상한 거. 일자로 공격하는 것도 누구냐? 양 컬러로 업그레이드하고 번트리스 멀로 롤 오차. 글쎄 좀비가 그나마 좀 밸류가 떨어지나? 레이스를 빼기엔 너무 아까워. 레이스는 체력업 한 번 더 해줄게요. 버티기만 해라 이거. 아 여기 진짜 세 오른쪽에. 그쵸 저 아마메랑 쟤네들 진짜 세. 저건 버틸 수가 없어요. 건물이 나갈지도 모르겠네. 온다 들어온다. 오늘 잘 보고 있다가 디바인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감싸기로 들어와가지고 확실히 많이 힘듭니다. 디바인 쓰세요. 여기 디바인 여기 두 개 써주고 양쪽 끝에 여기도 디바인 씁시다. 아니 디럭스 본버도 있는데 왜 나한테 먹는 거야 저거. 가고 아 건물 하나 여기 있는 거 날라갔네 그냥. 못 봤는데 어느새 터졌네요. 여기 뭐였지? 놀이였구나. 확인 일꾼 뽑고 일꾼 뽑고.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텨봤자 안 될 것 같아. 이 아마메가 프리디라면 너무 세가지고 항복 불이하면 아마 찐초가 이길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주황은 진말티엘이긴 한데 해가 좀 약해요. 진초 우승 축하. 나갈게요. 안 봐도 뻔해요 이건. 패 차이가 많이 커. 이거 디럭스 본보 디럭스 파이터 건담으로 뭐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자기 유닛도 다 날라가거든요. 야 미카엘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야. 많이 해봤자 솔직히 주황이 날 계속 쳤으면은 직권 어느 정도 예상했겠죠. 반디카레 너무 셉니다. 안 봐도 뻔하지만 한번 볼까요? 사라지죠? 디럭스 본버 쓰러 갈까요? 이거? 언제 라인이 너무 세. 특히 반디카레가 너무 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쵸? 디럭스 본버 쓰겠지만 뭐 그거에 버티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디럭스 본버 쓰러 가겠죠? 잘못하면 디럭스 본버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쵸? 죽어요. 이거는 끝났지 뭐.